안녕하세요. 박미경의 긴급지약 119 박미경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저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왜 이렇게 이마가 넓어졌지? 가슴만 넓어진 거 봐. 이거 휑하네. 탈모가 있을 땐 여기를 누르세요. 오늘 주제는 탈모입니다. 남성분들 왠지 귀가 쫑긋해지셨을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 여성들도 갱년기 이후에 탈모로 고민이 많으시거든요. 이렇게 탈모가 있을 때에는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먼저 두피에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두피에 과도한 열을 꺼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왠지 사막에서는 식물들이 잘 자랄 수 없는 것처럼 머리가 뜨거워지는 사람들은 굉장히 머리카락의 개수가 줄어들고 얇아지게 돼요. 자, 지압법 들어가기 전에 두피 마사지를 배우실 건데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부드러운 빗을 준비하셔서 정수리를 수직으로 톡톡톡톡톡톡 두드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톡톡톡톡 한 3분 정도 두드려 주신 뒤에 앞에서 뒤로 머리카락 전체에 걸쳐서 빗질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압을 해주시는데요. 첫 번째는 백회혈입니다. 백회혈은 우리 정수리의 가장 높은 부위인데요. 정확한 위치를 잡는 방법은 귀의 꼭지점에서 이렇게 올라가시고 또 코의 중심선에서 올라가셔서 만나는 자리가 백회혈이에요. 그래서 백회혈을 자극하시는 방법은 엄지, 검지를 이용해서 이 백회 주변을 이렇게 꼬집듯이, 네, 이렇게 꼬집듯이 자극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두유혈입니다. 특히 이제 남성분들이 M자 탈모로 고민이 많으시잖아요. 바로 그 M자 탈모가 시작되는 부위인데요. 우리 앞머리 이제 헤어라인 쪽에서 모서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눈썹 끝에서 이렇게 올라가서 만나는 이 모서리, 여기가 두유혈이거든요. 두유혈을 이렇게 검지 끝을 이용해서 이렇게 꾹꾹 누르듯이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이렇게 지압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풍지혈입니다. 풍지혈은 우리 목 뒤쪽에 있는데요. 손바닥을 귀에 딱 대면 엄지 손가락이 자연스럽게 풍지에 닿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엄지 손가락을 이용해서 풍지를 꾹꾹꾹 눌러주시면 돼요. 원을 그리면서 역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 제가 알려드린 거는 일상생활 속에서 탈모를 관리하는 팁이었고요. 지루 피부염이 생기거나 호르몬의 불균형이 좀 과다하신 분들은 전문의를 찾아서 진단과 치료를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